빌어졌습니까? 괜찮습니까? 멸치가 맛있는 것 같아요. 오히려 막걸리가 얌전하니까 어떤 안주를 먹어도 괜찮겠다. 그래서 담백하니까. 어떤 뭐하고도 다 잘 어울리지 않을까, 솔직히. 어때? 이 담백한 게 확 잡아주는데, 형님? 요거 한 점 드시고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. 아유, 뭐 드시고 한번 꼭 자체 음미하시고 거의 다 사라졌을 때쯤 이 저희 금정색 막걸리로. 괜찮은데요? 진짜로? 맞죠? 개인적으로는 이게 훨씬 어울린다. 그래? 나는 멸치구이가 훨씬 나은 것 같아. 왜냐면 이건 양념이 너무 쎄. 그래요? 회는. 왜냐면 초장도 들어가는 것 같고 뭐 마늘 뭐 다 들어갔는데 되게 쎄. 그러면 이제 저희 안주해서 쫙 오늘 그냥 파티처럼 쫙 해야 그래. 되니까 형이. 형 미역기 하나만. 우와. 흰다리 하나 드릴까? 저기 쪽파 그냥. 예예 예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예, 자, 와, 이놈! 와, 진짜 맛있네. 우리 미역 귀 산 거가. 아, 이건가? 아, 저는 저 미역 끄트리 튀김 저 좋아하거든요, 형. 그럴 때 많이 먹었네, 그지? 설탕 싹 해가지고. 추억의 음식이다. 이거 오래 전 형님 이거 한입 맡겨줘. 먹어. 이거 미역귀 튀김이라고요. 미역귀? 아, 아까 산 거. 이거 오래 전 많이 먹던 건데. 네. 진짜 옛날에 먹을 거 같을 때. 아, 주전부리로 좋다. 파전 작게 하나 구울까 형님? 아, 그럼 예술이긴 할 건 같습니다. 아니 뭐 얼마 안 걸리긴 해.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간 파전. 아무것도 안 넣는 파전이에요. 진짜 파밖에 안 들어간 파전.
아, 이거 다 한번 뒤집어줘, 상사가 돌려서.